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안동에서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틀 연속 전통적 지지층 결집 차원의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조한대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경북, 그중에서도 선비의 고장인 안동을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당선인 시절에 지방첫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이후 1년 반 만에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간담회는 전통문화유산에서 찾은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운동 정신의 구현, 또 갈등과 반목 극복을 위한 선비 정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하는 게 유림이 지닌 절개의 정신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소임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전통적 지지층 결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경북 방문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경북 지역 모두 전통적 보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맞물려 덧받친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개 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통을 강화하려 한다고 직접 밝힌 바 있는데요. 소통 확대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